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아주 오랜만에. 그러게요. 분당 가베. 네. 서현역의 발레리나. 그렇죠. 신현정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반가워요. 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씨. 안녕하세요. XSFM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작년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 자영업의 황야일이님은 졸업하셨는데. 네. 고통의 세계로 들어오셨네요. 남의 일할 땐 근무 시간에 요파씨를 그렇게 잘 들었는데. 자영업자의 삶이란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네. 몇 년 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 저는 차를 몰고 배우자의 작업실에 가고 있었습니다. 2년째 같은 길로 다녀도 외우지 못해서 핸드폰 내비를 켜고 갔습니다. 악순환이죠? 그렇죠. 몰라서 내비를 켜면 또 모르게 돼요. 맞아요. 네. 10년째라도 마찬가지였을 테지만, 직진하면 될 것 같은 길이었는데 갑자기 내비가 샛길로 빠지라는 겁니다. 전 순순히 내비의 안내를 따랐죠. 예전에 차 막힐 때 배우자가 작은 길로 빠졌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길도 잘 모르면서 그런 것만 보통은 안 좋게 끝납니다. 제 판단은 어차피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처음 보는 길이었지만 방향치에게 새롭지 않은 길이란 없기에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군요. 네. 그러니까 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차피 난 다 모른다가 되는군요. 그래서 내비가 든든하겠죠. 뭐 내비의 초기도 아니고 요즘은 내비가 그래도 꽤 잘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내비의 화살표는 산 위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작업실이 나오나 보다 싶어 그저 신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은 바다로 가라고 해도 그럼요. 와, 바다로 들어가나 봐. 막 화염으로, 화염속이 있나 봐. 우와, 이 되네. 아. 아, 부산이 여기구나. 뭐 약간 이런. 본인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될 테니까요. 네. 뭐, 교토가 도쿄의 별명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계관이죠. 참, 여기저기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밭도 나오고 숲을 그득한 길도 나와서 판교 부근에 이런 산이 있었네 감상에 적기도 했지만 점점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새 비포장 도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지요.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는 저도 그 물론 늙으면 늙을수록 단정을 짓는 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겪어본 바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건 내비 잘못이 없죠. 예, 네. 그 길로 가라고 한 적 없어요. 내비는 절대로. 너무 네. 웃기는 것 같아요. 판교에 이런 산이 있었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판교에 용광로, 판교에 조선사도 있네. 뭐. 하여간 하루가 다르다니까, 뭐 이러면서. 저게 판교 한인감? 뽕. 도로가 점점 좁아져서 급기야 양쪽에서 나뭇가지가 차를 끼끼 긁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네네. 신현종 씨가 차를 대하는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차한테 정말 못된 차주죠. 주인이죠. 네.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이 맞는지 몹시 의심스러웠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가 너무 흔들려서 이게 운전을 하는 건지 핸들을 뽑으려는 건지 모를 상태로 제발 이 도로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시야가 점점 밝아오나 싶더니 허허벌판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했고. 네. 눈앞에 8차선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환해진 시야에 감동하기도 잠시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로 양쪽이 가드레일로 막혀 있고. 그렇죠. 제 차는 그 가드레일을 향해 서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네. 옆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광고 겸해서 만든 맛집들의 간판이나 무슨 공장들의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어릴 때는요. 네. 바로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법상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런 그렇게 돼 있는 산들이 있는데 꼬물차 하나가 내가 고속도로 지나고 있는데 그 가드레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저 차는
무슨 사연을 갖고 있을까? 라스트 오브 어스도 아니고 이게. 자. 신윤정 씨가 밝혀드릴 거예요. 네. 그 EMC의 그 십수년 된 기억에, 궁금증을. 네. 궁금증을. 차들은 제 눈앞에서 좌에서 우로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F3 경기장인지. 그렇죠. 허나 감탄할 때가 아니라, 아, 내비를 이렇게 못 보시는 분이 또 F1, F2, F3를 구분하실 줄 아나 보죠? F3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F1하고 비슷해요. 아. 국내에서 합니다. 아, 그렇죠. 영암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네. 허나 감탄할 때가 아니라 내비에게 따져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거치대에 꽂아놓은 폰은 어느새 꺼져 있고, 아, 그렇죠. 만져보니 곧 폭발할 듯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아까 그 폭염의 지난 어떤 폭염의 한 날이라고 하셨죠. 예, 예. 거치대가 햇빛 아래 뜨거운 자리에 놓여 있어서 폰이 과열되었던 건가 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날은 대단한 폭염의 날이었고 제 차는 에어컨 충전을 안 해서 냉기가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차를 막 다룰 것이라는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창문을 내리면 시원하겠지만 제 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 창문 유리가 아래로 빠져서 다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차량을 좀 오래 타시는 분들을 제가 00년대 초반에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서 경험할 수 있었던 증상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유리를 못 내리는. 맞아요. 아, 내리면 손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도르래. 네. 그게 뭐냐 이제 우리 모르겠다. 핸들로 어쨌든 돌리는 방식은 가끔 그렇게 내려가면 안 올라오거나 혹은 뭐 안 내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내려갈 때 쑥 이러고 내려갔다는 거. 그럼 이제 마음도 함께 철렁. 네. 처음에는 그런 줄 모르고 창문을 내렸다가 유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다행히 잽싸게 손으로 동체 시력이 아, 이분은 그러니까 길만 모르실 뿐이지 굉장히, 다른 능력은 네. 탁월해요. 떨어진 유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다행히 잽싸게 손으로 잡아 잘 고정했지만 이후에는 절대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것 같지만 장거리 운전할 일이 거의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 폭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작년 정도도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네. 작년 생각했지만 뭐 지금 차의 상태라든지 혹은 내비의 상태를 봤을 때 한 20년 전 폭염 아닙니까? 94년에 94년이 되게 더웠거든요. 판교가 아직 산일 때죠. 판교에 그런 곳이 있는 게 맞았습니다. 네. 판교는 그냥 다 산. 네. 좀 불편한 것은 가끔 도로 통행증을 받아야 할 때였는데 운전석 문을 열어 주고받고 하다가 하이패스를 알게 된 이후 그것도 몹시 편해졌어요. 물론 제 차에는 하이패스가 없어서 삐용삐용 소리가 나긴 했지만요. 아,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합법을 결론으로 놓고 생각하면 나중에 후불제로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후불을 했다. 항상 고지서 날려면 되는 방식으로 논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는 배터리가 하이패스 단말기도 못 견디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차들은 블랙박스도 못 땁니다. 그러니까 저 배터리 관리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잘 요금을 잘 납부한다라는 전제 하에는 이거 똑똑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신고해야죠. 네, 그럼요. 뭐. 예, 그럼 또 사유면에 이메일, 나오는 거예요. 예, 이메일 주소도 알고. 신현정 씨가 얼마어치 밀렸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저번에 보니까 뭐 최고 많이 물리시면 한 800만원 물리셨던데.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해가지고 저하고 에디터, 윤세민 에디터하고 같이 예, 국리를 해봤는데. 네. 이거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새벽에. 네. 전진하고 후진하고 반복한 거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써야지? 이러고서. 네. 자,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댈 때는 문을 열고 내려서 주차장을 뽑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운전석 문이 고장나면서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지요. 안에서는 안 열리고 밖에선 열리는 문이 되어 누가 열어주면 내리거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내려야 했지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부자나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네네. 뒷자리에 앉았을 때 누가 문을 열어주는 건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운전석 문을 열어주는 걸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매너인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시비 걸 때 나와. 운전을 그따위로 해면서 운전석 문을 누가 열어줄 때에는 고운 상황은 없어요.
조수석으로 자리를 하긴 근데 발레 탈 때는 운전석 내려주기도 한다 요즘에는. 아 진짜요? 그렇지 않나요? 아 발레는 그럴 수 발레 있겠군요. 발레 서비스 그쵸. 예. 그럼 만사 발레로 가셔야 돼. 돈 많이 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것 같지만 차를 자주 타지 않아 괜찮았습니다. 출퇴근이 전부였어요. 아 정말 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아니 차를 자주 타지 않기는 출퇴근이라면 어쨌든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제가 지난주에 유면상 PD한테 역정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면상 PD가 차를 바꿨는데 네. 차를 바꾸기 전에 2002년형인가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2002년형 정말이지 라스트 오브 어스에 나오니까 좀비 아포칼립스물에 나오는 차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무도 탄 적이 몇 년 동안 없는. 아, 하지만 유면상 계속 타고 있는. 예, 광택도 안 내고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밑이 점점 썩어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새로 뽑은 차도 광택 낸 적 없다는 거예요. 막 수시한 적도 없고. 아, 그렇죠. 네. 뭐 좀 하라고 제가 뭐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신현정 씨의 차는 지금 그 심각한 황색. 네, 네. 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94년에요. 네. 그런데 폰이 과열된 그날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폰을 살려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 아, 이때 폰이 있었군요. 그 에이트 공대에 나오는 커다란 카폰. 아, 그때 우리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 경기 보면 뒤에서 그 아이폰 들고 있는 사진. 그런 것처럼 이 과거에 분명히 혼자 유유자적. 아, 백투더 퓨처. 그 뭐 카메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조수석 차 문을 열어두고 과열된 폰에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식는 것 같아서 같았는데 가만 보니 폰이 식는 속도와 비례해서 제가 찜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후후 불면 침인지 땀인지 모를 물이 같이 뿜어져서 이것은 흡사 폰을 죽이려는 망나니 같더군요. 폰에 목을 베려는. 아 그렇군요. 제가 찜쪄질수록 제 숨도 뜨거워지고 제 이 작업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후는 분명히 더운 숨입니다. 네. 호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온도차가 다릅니다. 후와 호는. 네. 시원한 곳에서 작업을 하려 폰을 들고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도 땡볕이라 덜 더운 것 같지도 않더군요. 저는 나무 그늘 아래 돌들을 만져보며 가장 차갑고 평평한 돌을 찾아 폰을 대고 있었습니다. 사실 폰과 차가 있다는 것 빼고는 여러모로 원시인의 사연 같죠. 열전도를 이용해서 그늘에 있는 돌이 공기보다 더 차갑긴 하려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긴 30도짜리 물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네, 차가우면 진짜로 공기보다 전도는 효과가 네, 크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동네 돌 대부분과 접촉을 마칠 무렵 폰이 켜졌고, 아, 이렇게 때문에 어떤 그 믿게 되는 거죠. 귀납적으로. 네. 차가운 돌에 닿으면 켜진다. 전에 해봤더니. 충전도 된 것 같고. 땅의 기운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늘에 있는 돌들의 기운을 받아서 내려오는 어떤 미신이 이게 100만 년 반복되면 미신이 되고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판교 사람들이 왜 그러나 했다고. 판교 사람들 판교에는 땡땡이 있다 이러면서 핸드폰을 충전해주는 돌. 이 동네 아 그 돌 저 위로 올라가 봐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말도 못해. 정말 된다고. 네. 저는 쾌제를 부르며 차에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폰도 켜졌으니 차를 돌려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차를 돌릴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겠죠. 한 번에 1도씩 트는 것을 목표로 180번 앞뒤로 삐깍삐깍 하기로 했습니다. 네. 10cm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렇게 차를 30도 정도 돌렸을 때 폰이 꺼졌습니다. 또 더웠나 봐요. 폰을 뭐하러 켜놓고 있었을까 바보 같은 나를 원망하며 그렇죠 차를 30도까지 30번 할 때는 꺼놔도 되는 거니까요.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네. 다시 폰을 들고 차에서 내려 다시 그늘을 찾아 다시 돌들과 열 에너지 교환을 시도하고 20여 분 폰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니 이 폰은 그럼 뭘로 작동하는 겁니까? 그 음기로 작동하는 건가요? 냉기로 작동하는 건가요?
너무 뜨거워져서 과열로 꺼지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과열로 꺼지면 다시 온도를 찾으면 다시 켜지는 거군요. 뭐 이걸로 또 더운 여름날에는 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하죠. 94년도에. 게다가 또 지금까지 시간이 이미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남은 120도를 돌리는 동안 더운 차 안에서 폰이 또 과열될까 두려워 저는 폰을 바위 위에 얹어둔 뒤 차로 돌아왔습니다. 돌이 아니고 바위예요 이번에. 네. 네. 무한히 앞뒤를 오가며 차를 돌렸고 길이 눈앞에 일자로 이어지는 것을 본 순간 신을 영접한 것 같은 희열에 사로잡혔고 그 길로 신나게 산길을 내려왔고 내려온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허전함의 원인을. 아, 네, 그렇죠. 네. 네. 심장을 두고 온 것 같은 외로운 기분을. 사실 뭐 뭘 해도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두 번이나 돌릴 엄두가 나지 않고 차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거든요. 차도 뙤약볕에 찜쪄지고 있었던지라 산길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꼭대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길치죠? 네. 네. 이제는 왜 여기 온 건지 기억나지도 않고 뭘 찾으러 가는지도 모르겠고 배도 너무 고팠어요. 그러고 보니 배우자와 밥을 먹기로 해서 찾아가던 길이었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폰을 찾으면 전화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지만 폰을 찾고 나니 이 길을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막막해져 그 생각을 잊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사건 발생 후 한 두세 시간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다행히 폰은 제법 서늘하게 식어 당분간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손을 쥐면 다시 뜨거워질까 봐 꼬집듯이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판교에는 땡땡하게 핸드폰을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던데 정답은 꼬집듯이. 차에 돌아와 폰을 켜보니 처음 이 길에 진입한 이후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가 4% 남아있었어요.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그때 제 차에는 충전 기능도 고장났습니다. 네, 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네. 되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네. 내 차의 충전 기능이 고장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아, 그때구나. 아, 네네. 만약에 시가재기 고장났으면 시가재기 고장났다고 하셨을 것이고. 그렇군요. USB포트가 고장났으면 USB포트가 고장나서 시가재기 쓰셨을 거예요. 즉,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화면을 켜두면 금세 꺼질 것이 뻔해서 계획적인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비를 켜고 화면은 꺼둔 뒤 필요할 때만 확인한다. 이러면 반드시 틀죠. 그렇죠. 네. 가로등 사이 거리를 200m라고 가정하고 2km 직진이면 가로등 7개쯤 지나간 뒤 내비를 확인한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놀랍게도 저는 제법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더군요. 가로등을 세워야 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 뒷차들이 정신없이 빵빵했지만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시적 표현이 나왔어요. 네. 빵빵했지만 빵빵이었다. 지금 어떤 분명히 운전하면서도 그 혼잣말로 하죠. 왜 빵빵이고 그래? 굉장히 본인에게는 지금 이 기억이 굉장히 서정적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을 혹은 자신의 배우자를, 혹은 자신의 정신을 네. 찾아가는 과정? 네. 정말. 일종의 성장 영화 같은. 그니까 내가 고속도로에서 봤던 답답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정신없이 빵빵했지만,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우자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기도 전에 폰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아, 중간에 생략됐군요. 뭐요? 욕이. 그렇죠.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전화가 오는 바람에 꺼졌기 때문에, 근데 막막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내비가 없으니 이렇게 문장으로 이어지지만, 가운데, 욕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망망대해 홀로 뗏목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감상적인 기분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이 찜통이라, 정신 놓고 더 헤매다간 제가 찜으로 발견될 지경이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담배죠. 갑자기. 근데 이해해요? 네.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아요. 네. 네. 알 수 없는 어느 교차로 정지 신호에 멈추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아, 거의 뭐 불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자연발화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아, 라이터를 쓰긴 썼습니다. 습관적으로 운전석 유리를 내렸고, 그렇죠. 유리가 쑥 빠져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한 손으로 담배꽁초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동체 시력도, 소용이 쓸모가 없죠. 없다. 네. 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몽환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꿈인가? 이런 느낌 들죠. 네. 천천히 시간이 가죠. 마치 물 속에서 보듯 유리는 매우 천천히 떨어지는 듯 보였고, 아, 주마등 같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네. 제 입속에서 나오는, 아, 소리도 남의 소리처럼 멀게만 들렸어요. 담배를 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상적인 기분도 잠시 신호가 바뀌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부터 뜨거운 바깥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상상하기를 2016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요? 그때 더위가 심했잖아요. 네. 네.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리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담배 연기가 코를 때리고 이러다 죽으면 의문사하겠구나 싶었어요. 바람을 줄이려 속력을 낮추자 뒷차들이 빵빵이다 추월하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제게는 얼굴을 숨길 유리도 없었습니다. 달리는 와중이라 변명할 수가 없고 변명을 한데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판교에 산이 있어. 바위가 돌멩이 돌 차가지고 차가운 돌 남편이 윙 하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남편이까지만 듣고, 아, 싸웠나 보다. 어느 정도로. 변명을 한데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까요? 어차피 뻔뻔해 보일 거 담담하게 가자. 맘 먹었습니다. 터널 안을 지나가도, 지하도에서, 차가 밀려도, 조금도 아무렇지 않은 느와르의 표정으로 느긋하게 앞만 보았어요. 처음 길을 잃은 그곳은 판교 부근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날 수원까지 갔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멀리 안 가요. 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러게요. 저는 뭐 평택항쯤 가셨을 그러니까요. 줄 알았는데. 네. 용광로 좀 보고 오실 줄 알았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 경부고속도로를 타버렸더라고요. 점심 약속으로 떠났던 여정은 수원역 퇴근길 정체에 걸릴 때까지 이어졌고 나중에 급기야 비가 내렸습니다. 느와르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을 하염없이 닦으며 헤매다가 기적처럼 집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다행히 배우자는 굶어 죽지 않고 집에 와 있었고요.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살려면 그렇죠. 배우자 겁나 현명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쫄딱 젖어 돌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기에 길을 잃었어 라며 고개를 저었더니 아니 길을 얼마나 라고 중얼거리고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에 대한 경험치가 워낙 많은 사람인지라. 그렇다면 그냥 길을 얼마나도 그냥 아무 말이군요. 길을 얼마나. 아주 길을 얼마나가 아니었겠. 길을 얼마나 이러고 할 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죠. 빨래 마른 걸 꺼내는 게 중요한가. 그렇죠. 어떤 것이 더 후자가 그냥... 이겼다. 네, 그런 겁니다. 밥솥에 밥을 한번 휘저는 것이 그나마 따뜻한 밥을 고슬고슬한 밥을 주는. 또 나은지. 자, 추신 궁금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차는 그 상태로 얼마간 더 탔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몇 개월 지나 후진 기어가 잘 안 걸리기 시작해서 처음엔 10번에 9번쯤 걸리더니 나중엔 10번에 1번쯤 걸리더군요. 그것도 요령이 생겨서 차를 댈 때 살짝 오르막길에 주차하면 차를 뺄 때 뒤로 줄줄 흘러내려와 굳이 후진이 안 걸려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차는 이런 존재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을 열심히 연구해봤자 이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차는 후진되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저처럼 빌라에 사는 사람은 네. 주차 스팟이 뭐 몇 개 없잖아요. 네. 이웃이고 싶지 않죠. 네. 시간이 더 지나자 시동만 걸어도 RPM이 치솟았는데 이건 정말 사람 잡겠다 싶어 겁이 나더군요. 차는 그때 폐차하였습니다. 모두 좋은 명절 보내시길. 네. 네. 신현정 씨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폐차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아계시면 후기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